게임에서 오는 수익이 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 게임 매출 몇 프로 주는 거예요? 아 예, 게임이 스토리를 소비하는 게임이어서 네. 거기서 현질하는 금액의 일부를 저한테 줍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네. 그건 이제 만약에 내가 웹툰 계약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원작 사가 적게는 6%에서 한 15%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통상적으로 네, 여기서 원작 사라고 함은 출판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 이제 그 제3자들이 보기에는 뭐 저 글 하나 써서 막 네. 몇 억씩 벌고 이런 거 보면은 에이. 참 쉽게 돈 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에이. 그 단순히 글만 봤을 때 빼고 네. 그 글 속에 숨겨져 있는 뭔가 네. 힘듦, 네. 뭐 고난이랄까?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4,500자가 금방 혹은 뭐 3,800자가 금방 있는 회차라고 하지만 네. 그걸 100화씩 쓰는 거는 그러니까 조그맣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100화씩 써내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엔딩마다 다음 뭔데? 네네. 다음 뭔? 그 엔딩을 그렇게 매번 낼 수 있다는 거는 그 자체가 쉬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웹소설 작가를 무시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내가 글을 써내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획과 구조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글을 써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또한 되게 그쵸. 남들을 떠나서 자존감이 깎이는 그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 없이 좀 체계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웹소설을 쓰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글을 쓰다 보면 글 잘 안 써질 때도 있잖아요. 어우 하루 이틀 이겠어요? 작가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 문제를 그럼? 진짜 네. 한 10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0가지 한 방법?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이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구조와 막히는 게 저 너무 싫은 거예요. 막히는 게 그냥 이거 해볼까 저거 아니라 아무 생각도 안 나.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 나는 이미 벌려놨어 막. 벌려놨는데 다음 얘기가 배지, 새하얀 배지. 그게 특히 언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연재랑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 달렸네. 네. 오늘은 좀 이런 또 나쁜 소리 해주셨구나. 네. 그래 난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흰창을 켰을 때는 그때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 이런 피드백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 구조 기획에서 돌뿌리마저 저는 치워요. 이거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여기서 논리가 안 되면 내가 여기서 분명 막힐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걸 굉장히 상세하게 짜놓고 시작을 하면 지금은 이제 막히지 않죠. 아, 그 이제 웹소설을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은 아마 뭐 다 월 1,000만 원 내지는 이제 억대 연봉을 바라보고 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아니요, 뭐 얼마나 뭐 돼요? 많아요? 아니면 뭐 이게 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어때요?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의 케이스가 약간 이런 케이스이기도 네. 했는데 예를 들어 웹소설을 올해 뭐 억대를 찍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네. 또 억대를 찍으리라는 법은 그쵸.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네. 보장이 없어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게 드라마로도 될 수 있는 아이템 네. 혹은 웹툰으로도 될 수 있는 좀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작품을 쓰셨다면 IP 판매로도 한 번에 5천, 6천 이렇게 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웹소설을 드라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판권 금액이 4천에서 한 8천, 그 다음에 뭐 비딩이 붙었다 혹은 네. 엄청 인기작이다 그러면 뭐 1억 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분납해서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네. 3년에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번에 주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하나 계약하면 그래도 올해 할 일은 그쵸. 다 달성을 한 거잖아요. 뭐라도 되죠 이제. 네, 그래서 저는 꼭 웹소설로 당연히 대박이 나고 당연히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내 소설을 막 부르자 취급을 하면서 네 이놈 저도 하지 못하느냐 이러지 마시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셔서 그런 IP 쪽으로 확장을 노리시는 걸 추천을 해요. 예를 들어 웹툰화 또 네. 먼저 웹툰 제작사에 제안할 수 있겠죠? 제 거 웹툰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본 웹툰 제작사에서 해주신다면 네. 계속해서 웹소설이 노출이 또 되니까 같이 동반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웹소설로만 뭐 1억을 달성을 하면 좋겠지만 네네. 매년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매년 잘 나가시는 분들 있지. 만 보장은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 작가들 보면은 네. 주로 이제 웹툰 작가분들이 많이 뭐 예능도 나오고 하니까 많이 번다 이제 인식을 하는데
웹소설하고 웹툰하고 시장이 크게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은 웹소설 안 알려진 건가요? 뭐예요? 웹툰이 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료 네이버 웹툰 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무료 연재를 훨씬 더 잘 따라오는 편이죠. 그 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게 우리가 미리 보기 하면 웹툰은 이제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네. 3화 정도를 아 뭐 기다리겠어요. 뭐 저는 선발대로 네. 갑니다 해가지고 네. 결제를 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 돈이나 네. 웹소설 3화나 돈은 똑같아요. 네. 근데 웹소설은 유료로 준비된 게 300화야. 그러니까 웹소설 작가가 왜 더 부자라고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여기는 3화, 미리 보기가 3화가 있고 여기는 300화가 있으면 아. 그걸로 웹소설 작가가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아니 물론 빈익빈 부익부도 크고 네. 그게 크지만 일단 회차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지점도 있고 그리고 한 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 웹툰 작가님들의 노동량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한화에서 70컷을 그리는 노동량과 한화 4,500자, 5,000자 쓰는 노동량 중에서는 네. 이게 나아요. 아, 원가가 좀 덜 들어가는 것 이게 나아요. 70컷을 자기 혼자 다 그리고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또 외주, 제 어시 네, 붙여서 네. 채색하고 완성해서 네. 일주일 내내 올인을 해가지고 네. 70화짜리 한 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웹툰은.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스토리 딸리고, 뭐 하면, 뭐 이야기가 뭐 작화가 무너지면 뭐 댓글 3,000개씩 막 비난하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웹툰 작가도 물론 너무 힘든 길인데, 웹소설 작가면 그래도 하루에 하나 정도 쓰고 주 5개 나오면은 가격은 네. 똑같이 100원이란 말이죠. 똑같이 100원에 팔 수 있다면 이 길이 좀 더 그래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여기 노동량이 너무 웹툰 쪽 노동량도 정말 너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아 그럼 실제로 웹소설 작가분들 더 벌어요? 웹툰 작가들보다? 플랫폼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플랫폼에서. 네. 그러니까 웹툰 작가님들은 유명 작가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광고 만화 그려주세요. 다른 부가적인 수익이 많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캐릭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네, 소설 작가는 상대적으로 그거는 조금 적은데 네. 만약에 그냥 회차 수로 본다면 네. 훨씬 더 없죠.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순수 콘텐츠 수익은 에이. 네. 에이. 웹소설 작가가 더 많다. 네, 그래서 물론 그것도 비니빈 부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웹툰 작가님들이 그 콘텐츠 수익 보시고 저 웹소설 쓰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에이. 아, 그 독자분들의 댓글을 이제 네.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게 작품의 반향성에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만약에 제가 뭐 88 미리 써놨다라고 네. 하면은 근데 중간에 독자들 반응이 이렇고 간다 그러면 네. 어떡하냐 써놨는데 네. 야, 어떡하냐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네. 새로 써야 되는 부분에서 뭐 완벽하게 반영을 할 수는 없어요. 다 뭐 이렇게 다 모든 민원을 들어드릴 수는 없고 네네. 그 중에서 아 이 부분은 내가 놓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은 반영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80화에 써놨는데 네. 한 50화쯤 반응이 야 왜 이렇게 전개가 늦냐 네. 막 이렇게 댓글 막 달려. 그러면 이제 수정도 하나요? 막 댓글 막 빨리 아까 고치고. 80화 이미 오픈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80화 새로 이제 쓰는 부분부터는 좀 빨리 가야죠. 혹은 뭐 남주를 바꿔라. 남주 네. 어떻게 바꿉니까 네. 중간에 네. 네. 막 교체해라. 그렇죠. 그럴 때마다 같이 마음이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이, 조금 서브남주에 많은 기회를 줄까? 네. 네. 했는데 네. 그렇게 또 너무 쏠리면 네. 중심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개정할 때 너무 흔들린 부분 다 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댓글에 휘둘린 부분은 좀 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휘둘린 부분이 저도 염려가 되긴 하는데 네. 원칙이 있으세요? 뭐 이런 댓글은 내가 반영하고 이런 댓글은 반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일단 내가 마음이 최근에 심약하다 그러면 댓글 창을 안 보는 게 좋지 않나. 아예 안 보는. 심약하면 혹은 자신이 없다 혹은 좀 자신 있다 네. 해도 또 막 천둥같이 들리는 그런 꾸짖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럼 뭐 다 해드릴 순 없고 네. 네. 네, 혹은 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아니야, 난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어 라고 해서 더 좋은 얘기로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방향도 있죠. 그 이제 웹소설이 이제 네. 뭐 다른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된다는 거, 뭐 웹툰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게임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들은 뭐 많은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작품들이? 금혼영은 게임도 됐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매달 게임
게임에서 오는 수익이 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 게임 매출 몇 프로 주는 거예요? 아 예, 게임이 스토리를 소비하는 게임이어서 네. 거기서 현질하는 금액의 일부를 저한테 줍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그건 이제 만약에 내가 웹툰 계약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원작사가 적게는 6%에서 한 15%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통상적으로 네. 네, 여기서 원작사라고 함은 출판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주는 돈이 네. 6%에서 15%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심플하게 10% 계약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또 출판사랑 저랑 나누기로 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출판사에서 내가 6대4로 계약을 했으면은 전체 웹툰이 100이면 6%를 이제 제가 웹툰 수익에서 먹게 네. 되는 거죠. 만약에 7대3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7%일 것이고 그래서 그쯤에서 좀 설정이 되지 않나. 하지만 뭐 드라마 영상 판권료는 네. 뭐 예를 들어 5천이다 네. 라고 하면은 원작 4 계약에 따라서 원작 4와 나눠야 된다면 뭐 6대 3, 5대 5, 뭐 7대 3은 나눌 수 있고 그냥 이게 만약에 내가 안 줬어 이런 네. 출판사에다가 2차 판권을 안 줬으면 자기 혼자 5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주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계약서에서 빼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빼요? 왜냐하면 제가 IP 컨트롤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빼거나 근데 사실 플랫폼에서 요새는 2차 판권을 많이 좀 우선권? 우선권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니 플랫폼이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플랫폼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다 해보셨잖아요. 네. 게임도 해보고 드라마도 했고 웹툰도 해봤고 어느 수익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웹소설 자체 수익이 가장 커요? 아니면 이게 뭐 드라마가 되는 과정이나 웹툰이 되는 과정이나 게임화 됐을 때나 어떨 때 가장 수익이 크셨어요? 웹툰이 되고 있을 때 그 네. 웹툰의 사람들이 뒷내용이 궁금하거나 혹은 전체가 궁금해서 웹소설을 결제를 해요. 그 돈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웹소설이 웹툰이 됐는데 사람들이 웹툰을 봐서 다시 웹소설을 보러 오는 그 돈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웹툰 돈이랑 합치면은 그것도 이제 큰 돈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아 그렇죠 물론 큰 돈이죠.